누가 지난 거 같은데. 번쩍번쩍. 뭐야, 못 가져가는 거야? 아, 또 선택지네. 곁에 있어 있었죠? 떨어지라고 하면 또 배드엔딩일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할수 있다면의 이야기야.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곳에 혼자 둘순 없지. 다행이다. 오랜만에 릴리의 목소리. 몇 개의 작은 종이. 아, 올래. 바뀌었네. 다 조사를 해줍시다. 무건수행. 그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조사했나? 소리가 잘안 들려. 이제 오른쪽 방. 드디어 오른쪽 방까지 했다. 시린님, 어서 오세요. 이제 여기만 조사하면 또 바뀌겠지? 아, 그래. 중간중간에 오타도 있고. 아랫줄 나왔다. 드디어 아랫줄이야. 행복하다. 네, 헷. 네, 아직 인사, 야. 이 반짝반짝이는 거못 가져가는구나. 네, 아직 인사하지 안, 안 번, 아, 인사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꾹꾹. 그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가자. 세이브. 1번에. 달라진 게 있겠지. 있을 거야. 있어야 돼. 없네. 없네. 밑에 있나? 생겼다. 와, 생겼다. 내놔. 이건 이제 내 거야. 공구 상자를 얻었다. 다음에 이 게임을 2회차 플레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장된 건가? 작고 흰 꽃이랑 인형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도 반짝반짝 생겼네요. 그러면 내 거다. 아직 불은 못 끄네. 공구 상자. 여기 물 떨어지고. 스누퍼 없고. 스누퍼를 얻었다.
그러면 스누퍼도 있고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 아유 아이렉 얘또 달라진 거 있나? 불 끄는 거 같아 얘네. 오 의자 움직여. 얘도 원래 없는데? 불 끄고 다니네요 이제. 그러면 아저 밑에 까먹겠다 또. 밑에부터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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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방. 끄고. 아마 그냥 얘기인 거 아닐까 싶어요. 여기랑 이제 저기만 끄면 되죠. 그러면 손돌이 날라옵니다. 가고. 또 가면 또 가면 제자리 걸음. 그래도 첫 번째 플레이보다는 빨리 왔네요. 엉겨거려 좋다고 했구나. 이제 헤어질 시간이 오죠. 좀 있으면. 설마 2회차 플레이 동영상부터 보는 분은 없겠죠? 2회차 플레이라기보단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이긴 하지만. 제기라 섬세하지 않은 개발자 같은 이라고! 글쎄요.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죠. 빨리 가. 떠나버려. 가버려. 가버려! 릴리를 만나고서 되는 일이 없어. 목도리는 잠깐 빌려주는 거야. 잠시만요. 어릴 적 나는 어쩌고저쩌고 그랬었다. 잠깐 일러가 나오죠? 이쁘다, 근데. 잠깐 봐도. 저 여자아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어쩌지? 인형 들고 있네? 문이 열렸어.
와, 초반에는 이 인형을 못 얻고 저기에서 세이브. 새가 계속 날아다니네요. 꿋꿋하게 내려갑니다. 여기 가다 보면 저거 있던데. 왜 길이 없니? 여기구나. 저기 숨어있는 길. 아이, 여기. 됐다. 종종종종. 토끼 인형 들고 종종종 다니네요. 거꾸로? 나 천장에 서 있는 거야? 여긴 뭐지? 첫 번째 다른 점은 인형을 들고 있고 꽃을 한 송이 듣고 있다는 거. 들고 있다는 거. 여기 비밀번호 알죠? 비밀번호가 V A N I T A였어요. 시스템상 S는 빠져있었고요. 여자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림판을 닫고요.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이곳이 아니면 안 돼. 방해하지 마. 대역. 대역. 토끼님이 의자에 앉으시게 됐습니다. 버리고 가나 봐요. 갑시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법이지.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로 깨닫게 되는가? 죽고 나서 얼마나 있어야지 깨닫게 되는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지. 빨리 데려가지 못하도록 해야 돼. 헐, 또 배드엔딩인가? 설마. 잠시만요. 아, 또 여기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뼈 무더기네요. 이쯤이었는데? 이쯤이었는데, 오른쪽? 랜덤성인가, 설마? 키를 눌러주면서 다닙니다. 여기. 찾았다. 내 목도리 해놔. 추워 죽겠어. 내 목도리! 세이브하고. 힘들다. 저기 말이야. 아까 그꽃 여기다 뿌려주는 건 어때? 괜찮아. 한 송이뿐이지만 모두가 즐거워지는 게 좋으니까. 고마워. 이런 것도 있네. 어? 열쇠. 아니구나. 꽃이구나. 나가죠.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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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저기, 게임하지 않을래?
상품은 아주 멋진 보물이야.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건 한쪽 뿐. 한 명을 어둠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사이좋게 어둠에 먹힐 것인가? 어떻게 할래? 어, 이런 건 있었구나. 그런 건 필요 없어. 한 명도 충분해. 잠시만요. 아, 진짜. 진짜, 배달 왜 이렇게 안 와? 아, 멘붕. 한 명도 충분해, 먼저 할게요. 좋아. 한 명으로도 산다면 충분해. 카이? 그걸로 릴리그 살 수 있다면. 착한 아이네. 서로 구해야겠다는 마음. 너에게 어울리는 자세야. 그대로 가렴. 릴리를 버리고 가는구나. 다행이다. 부적? 설마 이게 보물 일리가 없지? 아뮬렛을 손에 넣었다. 그래도 그렇군. 릴리 받아. 어? 같이 가긴 가네. 부적이 효과가 있다면. 릴리? 아무것도 아니야.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릴리 표정이 좀 안 좋네요. 아뮬렛가 뭐에 쓰이는 거지? 아뮬렛? 갑시다. 어라? 문이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왜 그래? 설마. 설마 또 릴리야. 여기가 다른 하나의 출구였던 곳이야. 난 확실히 나만 알고 모두를 빼놔달라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누군가가 열쇠를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라고. 반드시 이 문을 열 테니까. 무서워서. 이럴 땐 누가 와주는 게 급했어. 하지만 그 사람도 오지 않았지. 그로부터 계속 혼자야. 그 사이 난 몸을 움직이지 않게 되었어. 아핫! 이힛! 전부 없어. 대사는 똑같네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여기서 달라지겠죠, 아마? 아이템도 없고 그랬는데? 설마. 그치? 내 소중한 친구. 그럼, 처음에 쫓아왔던 건. 오! 드디어, 처음으로, 이 여자애가, 나왔어요. 감동. 그래, 그럼 두 사람이 사이좋게. 거기 당신 잠시 동안 네 친구를 좀 빌리겠어. 어? 뭐야 여긴? 원망과 괴로움, 증오와 슬픔, 현세에 집착하게 승천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어둠의 공간, 주박. 마음의 어둠을 달래기 위해 타인을 유혹하지.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으로 굴러가. 여기에 올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끌어버리고 말았나 보네. 그 몸이 썩어버려도 영혼과 잔념은 남아 살아있는 자를 행복하게 혹은 불안하게도 만들지. 인간만큼 무서운 건 없어. 뭔데?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야. 너 같은 아이는 이 공간에 언제 먹혀버리더라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 거 내가 알 리가 없...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부적. 그렇군. 여신님을 수호라면 납득이 가. 그건 아니, 설마. 이 부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는데? 주박에 먹혀버리고 원령으로 변해버렸겠지. 아! 아, 그래서 저희가 주박이 떴던 거인 건가요?
그렇다는 건 원령이란... 원령은 아니라는 소리지? 그래서 나한테 도망치고 있었군. 처음 봤을 때 묘하게 투명했고 그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면 원령이 아니더라도 보통 도망친다고. 난 사신이야. 죽음을 관장하는 자고 원령이 된 그 아이를 하늘로 보내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간 것뿐. 이 검은 하늘로 돌려보내기 위한 도구야. 어? 하늘을 돌려보낸다는 건 릴리를 구원하기 위해 한 짓이라는 거야? 그 아이를 포함해서 이 공간에 있는 자들 전부 말이야. 그게 내 역할인걸? 뭐라 그러지? 저승사자 같은 그런 건가? 저기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늘로 돌려보내는 건 사신만이 가능해. 아, 사신. 도움은 필요해. 하지만 난 그 아이가 스스로 성불하길 원할 뿐이야. 하지만 그래. 하늘을 돌아보내기엔 수가 너무 많아. 원래 있었던 공간의 물건을 이용할 거야. 조금 비틀어져 있지만 공간은 잘 연결돼 있어. 이걸 석상에 놓아줘. 마음속 어둠을 이겨낼 도움이 돼줄 거야. 호응옥수, 유리, 감람석, 호박 네 개의 보석을 손에 넣었다. 이건 그 보석들이잖아. 주바그 봉인이 풀린 건 정말 큰 오산이었어. 죄송합니다. 그보다 나 같은 놈이 풀 수 있다니. 이상한데? 애초에 봉인해뒀는데 어째서 릴리가 있는 건데. 게다가 아까 이건 원래대로 못했는데. 살아있는 자가 평소 인식하고 있는 공간, 죽은 자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공간, 그리고 주박. 세 개의 공간은 전부 겹쳐져 있어. 하지만 보통 사람은 한 개의 공간밖에 인식하지 못해. 때때로 다른 공간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말하는 영감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듯해. 그 봉인은 주박이 퍼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자들이 인식하는 공간과 차단하고 원령이라 불리는 그들은 정상으로 돌리고 유혹하지 않는 주박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것. 너무 먹혀버려. 스스로 주박에 머무는 아이들이 간혹 있지만은 누구라도 원령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면 너도 나갈 수 없어서 곤란한데 갇혀 있었으니 싫었겠지? 애초에 원래대로 돌리는 의미가 달라. 돌릴 수 없었던 거지. 그 봉인을 푸는 것도 푼 것도 당연해. 오히려 공간과 공간의 틈새 정확한 인식이 되지 않는 채로 존재하지 않는 데 존재하고 존재하는 데 존재하지 않고 드문 경우이지만 무엇보다 아니 너라서 풀 수 있었던 거겠지. 어쨌든 페이크에는 조심하도록. 페이크? 그 아물렛에는 공격을 방어할 만큼 효과는 없어. 이 공간에서 정상을 유지하는 게 한계야. 어? 그렇다면 따로 행동... 그럼 혹시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 뭔가 말했어? 뭐 어떻게 되든 내가 돌려보낼 테니 안심해. 다만 이 공간은 더욱 침식되어 가고 있어. 돌려보내기 힘든 상태로 변하고 있지. 봉인과 정화는 아직 하지 않겠지만 잠시 동안 떠돌 수는 있겠어. 너라면 빠르면 수십 년, 길면 수백 년. 네가 돌을 원래대로 돌리는 동안에 난 할 일이 있어. 부탁할게. 어, 사라졌네요. 수십 년, 길면 수백 년이라니. 어디가 잠시 동안인데. 가짜 일도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가볼까? 세이브 먼저 하죠. 1번에 여긴가 봅니다. 슈루루루룽. 12는 하나의 세계. 새로운 세계 한 걸음이 나간 13번째부터 켜는 것이 좋다. 새로운 세계 한 걸음이 나간 13번째부터 켜는 것이 좋다. 13번째라니 전부 같잖아. 릴리는 좋아하겠는데? 별자리나 동화나 트럼프도 잘 알고 있던데. 일단 가볼까? 이거 뭐지? 켠다, 끈다, 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와. 대단한. 대단한. 난이도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12는 하나의 세계.
일단 글이 뭐뭐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합시다. 케이. 큐. 별. 태양. 거울. 저울. 끝. 달. 영. 대응하는 잔. 제이. 심판과 벌. 제로? 이게 끝이네요. 그러니까 KQ 별 K Q 별 태양 거울 저울 끝달영 대응하는 잔 J 심판과 벌 이렇게 있는 거네요. 이게 뭘까? 뭔지 알아야 하든 말든 할 텐데. 문제요? 문제는 문제는 12는 하나의 세계. 새로운 세계 한 걸음 나간 13번째부터 켜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아, 막막한다, 진짜 문제가. 12는 하나의 세계. 새로운 세계 한 걸음 나간 13번째부터 켜는 것이 좋다.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타로 카드인 것 같기도 한데, 타로 카드에 없는 그런 숫자도 있는 것 같고, 뭘까? 뭘까? 빙그르르, 뭐지? K, Q, 태양, 달, 별, 거울, 끝, 대응하는 잔, 심판과 벌. 뭐지? 큐, 별, 태양, 거울, 저울, 끝, 달, 대응하는 잔, 심판과 벌. 일단 끝은 끝 아닐까요? 이게 무슨 원리일까? 세이브하는 데 없나? 있네, 세이브. 1, 2, 3, 4, 5, 6,
4, 5, 6, 7, 8, 9, 10, 11, 12, 12개예요, 12개. 12개인데 K요? 13번째라면 K인가? K가 먼저인가? K? Q? 큐도님 어서오세요. 한번 끊을게요.